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를 맞아 플로이드의 유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한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곳곳에 내린 폭우로 포트월스 인근 하천이 범람해 일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를 맞아 플로이드의 유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비공개로 1시간 이상 유족과 만나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찰 개혁 법안인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법을 의회가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에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백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더나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백신을 맞은 시험 대상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더나는 4달 초 식품의약국을 비롯한 각 의약품 감독기관에 12세에서 17세 대상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매체들은 FDA가 화이자 백신의 청소년 사용을 승인하는 데 한 달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모더나는 오는 7월 초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한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어제 문제의 기내 폭행 사건이 지난 23일 오전 샌디에고를 출발해 세크라멘토로 향하는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 몽고메리 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8일에서 이달 15일 사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승객이 벌인 난동은 477건으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 측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곳곳에 내린 폭우로 포트워스 인근 하천이 범람해 일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트워스 비상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랭캐스터 에비뉴에서 287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통행이 중단됐다가 5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작은 하천 주변 지역인 트림블 드라이브와 톰슨 스트릿 인근도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트워스 소방국 관계자는 도로에 차 있는 물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연합이 빈곤 국가에 연말까지 1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합니다. 이집트 정부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을 안착시키기 위한 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6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